다시 미니버스 가는 공항으로 왔어요. 국내선 타러. 밝게는 델타를 타고 갑니다. 저 이제 공항에 와가지고 아침 먹으려고요. 여긴 델타만 있는 건가? 아닌지? 제가 신문 읽어볼게요. 영어 신문. 제 생각엔 중국이 외국인한테 뭘 제안을 준다는 것 같은데, 미니애폴리스가 미네소타주 남동부에 있는 주 최대의 도시래. 언니 먹을래? 언니? 베이글 먹어볼래? 한입만 먹었어. 간다 미니애폴리스 간다. 자리 엄청 이렇게 거의 이만큼이나 자리가. 우와, 근데 국내선에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봐.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내려서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했고요. 제가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는 길에 계속 자느라고 찍지를 못했는데, 지금 일단 호텔에 도착했고 밖에는 비가 와요. 보스턴보다 좀 춥거든요? 보스턴보다 춥고 지금 11시 52분인데 12시 10분까지 또 로비에서 만나야 한다고 해서 짐을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요. 따뜻한 걸로. 호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확실히 동네는 보스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별로 제 스타일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화장실도 있고 그냥 이제 옷 갈아입고 점심 먹으러 갈 것 같은데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슬랙스에 셔츠에 라이더를 입고 앞에 팩스가 향수 좀 뿌리고 싶은데 향수 좀 뿌리고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헬스 키친이라는 댐 굿 푸드래. How are you? 와, 맛있겠다. 언니 뭐 아까 뭐 메뉴 먹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어? 엔드 베네딕트?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건 아침 메뉴야. 다들 술 마시고 있어? 여기 뒤에 이거 그리고 레몬 리코타 핫케이크랑 레몬 리코타 핫케이크. 아, 뭐야? 음료 메뉴 포함. 일단 호수가 굉장히 많은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000개 호수가 있는 주고, 물이 정말 많다는. 네.
They might not need to eat until조각공원 가고 있어요. 밥 먹고 조각공원 가고 있어. 지금 밥 먹고 조각공원 가고 있어. 밥 먹고 조각공원 가고 있어. 죽은다? 유지원 씨 아까는 죽어봐도 살아나셨나봐요? 아 오늘 너무 잠을 덜 자다가 종이 인형 아니냐고. 아 우리 약간 배고파서 힘이 없었나봐. 이제 공원에 내렸는데 뭐가 많아요. 뭐가 나가는가?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는 지금 이베어리스 조각공원에 도착해 일찍 중이에요. 뭘 불직했다. 이 언니가 저거 이래. 내가 일단 가봤네. 왜 뛰는 거지? 저 언니 이상해. 여기 오니까 약간 현타 오는 것 같아. 벤 타고 다닙니다. 아유 왜 불러. 출발. 진짜 거위가 뭐해? 거위 똥 많이 쌓이니까 발 조심해. 아 거위야? 거위구나. 나라 쟤네? 내가 가까이 가지 말랬지? 난 날지 몰랐지. 달려들면 어떡해. 미네아폴리스 박물관에 왔습니다. 봤어. 어떻게 갔지? 그니까 저녁 먹으러 갑니다. 저녁 먹으러. 비가 와요. 아 네. 언니 약간 양아치야? 와. 언니 약간 양아치네. 아 너무 든든하고 좋다. 좋다. 내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줄게. 어 그래. 병주고 약주네. 오. 오 진짜 무서워. 아니 위에서 보면 더 무서워. 그니까 밑에서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매니저한테 여기 무섭다고 하니까 알더라고. 많은 컴플레인. 아. 화이트빌딩이라 말하니까 아 거기 이러면서 바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아, 하얏트 여기도 호텔이야. 근데 보니까 호텔. 아니 진짜 무서워. 뭔가 음침해 보여. 어. 왜 머리 넘겨줄까? 귀에 꽂아줄래? 뭔가 약간 도깨비에 나왔던 그런 느낌? 나도 이런 발코니 있는 집에 살고 싶어. 오, 위에 또 있어. 여기 다 시푸드가 미네트. 시푸드라고 먹어봐요. 시장이 너무 강해요? 매워요. 먹어봤는데.
숙소에 들어왔고 오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을 옮겨가지고 아직은 약간 좀 낯선데 제가 오늘 처음 딱 체크인한 방은 좀 무서워가지고 방을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아까는 뷰가 좀 무서웠는데 지금은 뷰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까는 이 건물이 엄청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좀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진짜 엄청 피곤해요 지금. 오늘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종일 돌아다녀서 되게 피곤한데 짐도 좀 꺼내놔야 되거든요. 짐도 좀 정리하고 샤워도 하고. 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깔끔해요. 깔끔한 방이고 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는 비가 계속 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좀 날씨가 보스턴보다는 좀 더 쌀쌀한데 그래도 건조하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뭔가 촉촉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건조한 것보다는. 그리고 밤이 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근데 짐 정리랑 언제 하죠? 천천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여러분. 오늘 몇째 날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 왜 이렇게 눈이 부었지 근데? 오늘 미니애폴리스 둘째 날 시작합니다. 너무 추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우리 거기 나중에 샴페인 같은 거 사가지고 꽂아가지고 먹어도 되냐? VR도 있고 그래서 다양해요. 노래 틀어도 될까요? 네, 틀어요. 틉니다. 잠시 맨 처음 할 수 있으면 지금 해. 빨리 잠시. 빨리 기다려줘. 저희 오늘 냈다 라이더 입었어. 차라리 재빠르게 감춰줘야겠다. 라이더. 여기가 몰 오브 아메리카라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제일 큰 몰이라고 해요. 해보기가 좋아하겠네. 저희끼리 자유시간 있어가지고 커피 일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놀이기구 타려고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수복 가서 다 주문하기. 나 할 수 있어. 언니 해줘 그러면. 그래. 난 바닐라 라떼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 얍스. 와인은 안 돼. 야, 와인아. Sure. 뭐야? 어디까지 가? 밤을 먹어볼까요? 땡 좋아요. 이거 좋아. 나. 맛있어?
얘네 만나면 언니 코를 존나 세게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시켜야 된대. 맞아. 너 근데 주먹 우리가 때린다. 당연하지. 바다에서. 그러니까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때려. 지금 무슨 다리에 왔는데요? 스토나치 브릿지? 원래는 여기가 다 제 본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 밑에 미시시피 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몇째 날이지? 몇째 날인지? 셋째 날이고요. 어제 술을 좀 마셔서 오늘 컵라면을 드디어 먹습니다. 조심. 내 옷 치워줘야겠다. 나 이거 왜 안 되는데? 이랬는데 또 나가서 언니 운다. 아 너무 추워. 집 가서 언니 성대모사 해야겠다. 뭐라고? 나도 할 수 있어. 왜 이래? 나도 요즘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탈락. 탈락. 똑같지? 언니. 나 해봉이 성대모사. 나 저거 할래. 잘 먹었다. 출발합니다. 하이쇼. 진짜 예쁘다. 사진 한번 찍을까? 그럴까? 여기부터. 여기 미네소타 주청사에 왔어요. 지금. 오늘은 하늘이 되게 파랗고 너무
예쁘네요. Explain on the video. 엄청 유럽 같아요. 먹으러 왔어요. 네. 우린 귀여워. 엄청 맛있겠다. 그니까. 진짜 맛있게 생겼다. 소울풀 다크 초콜릿. 하이. 초콜 핫소스래. 핫소스? 이건 더 매운 건가? 어. 오, 나 이거 먹어보고 싶다. That's a hot. 맛있다. 나 이거 사갈래. I want this. You want it? Yes. Okay. Yes. 뭐라? 트러플 핫 소스. Thank you. 하루도 되겠지? 응. Campfire.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여기서 불 피고 그 스모 마시멜로 구워가지고 먹는데요. 여기가 약간 그런 큰데 이거는 파크가 아니고 캠핑장 같은 느낌. Thank you. Yes, thank you. Nice to meet you. Yeah, you too. Welcome. Like a sandwich. Like that. So. Here's something. There you go. And then take your marshmallows. Right. That makes sense. 언니 탔는데? 언니 너무 이렇게 똑바로 먹고 해봐. 똑바로? 이렇게? 뚜껑만 닫아. Yeah. Yeah. Oh, you're doing good. Yeah, that's, you got it down. Good technique. And they do this year round, so it's kind of nice in the winter. Okay. They do a lot of cross country skiing. 너무 춥지만 또 감기약 먹었어? 어, 감기약 먹었어. 이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좀 chill. 그 아이디 한 번만 보여주시면 돼요. 저 사람 눈 색깔 예쁘더라. 에메랄드 색깔. 내 눈 색깔은 어때?
눈 색깔이다. 너 피부 진짜 좋다. 6일 만에 할 소리야? 뭐 생일이거든요. 진짜? 오늘? 한국 꽃마치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네. 타임 매거진에서는 가장 그 영향력 있는 햄버거. 오. 영향력 있는 햄버거는 뭐야? 햄버거가 영향력이 있어? 이 햄버거를 먹고 인플루엔셜 햄버거. Time. 이제 뭔가 여행하는 것 같지 않아? 집에 가는데. 지금 이제 공항에 왔어요. 갈 때는 델타를 타고 갑니다. 처음 짐 쌀 때도 말했지만 이 조인트 벤처 덕분에 그 델타랑 대한항공이 조인트를 해서 같은 항공편과 같은 코드를 쉐어하고 그리고 라운지나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뭔가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아졌고 해서 갈 때는 대한항공을 탔지만 올 때는 이제 델타를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델타를 지금 타러 왔어요. 또 나오세요? 네. 지금 가면 되는 건가요? 언니 패스포트 못 받았잖아. 정신 차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갑시다. 우리 다 하버드 입었네. 난 아님. 동문 모여. 하버드. 동문들 모여.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어요. 저희 지금 다 하버드 티 입고 있어서 여기 웨이트리스가 너희 하버드생이냐고 물어봤어. 이제 하러 왔습니다. Hello. Look in there. Thank you, Ms. Yu.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쭉 가셔서 오른데요. 저 이제 비행기 탔어요. 대한항공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무래도.